자, 다음은 무하자 차량에서 총걸이 나왔습니다. 논리맥락 다시 한번 잡을까요? 큰 목차는 뭐였어요? 행정상 법률관계가 뭐뭐가 있냐?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있다? 두 번째, 그 중에서 우리한테 논란이 되는 건 공법관계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실익했다? 소송 형태가 뭐다?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세 번째는 이랬을 때 공법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행정주체. 그리고 행정주체가 되지, 행정주체의 손발 역할을 하는 게 나중에 행정청이고, 그리고 행정기관이 있죠. 얘는 어디서 논의 실익이 있다? 얘는 피고적계에서 논의 실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법관계는 권리무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공권이라고 부른다. 바로 공권으로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나온 거. 이게 바로 논리맥락이 됩니다. 특히 공권은 어디서 문제가 된다? 공권은요, 다른 말로 다섯 자로 늘리면 법률상 이익입니다. 주로 원고적격. 원고적격에서 논란이 된다. 소송요건 중, 소송구조에서는 소송요건 중 원고적격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이게 바로 논리와 맥락이 됩니다. 결국 이 공권, 다섯 자로 늘리면 뭐라고 했죠?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니 그걸 우리가 원고가 될 수 있는 적격, 적법한 자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공권 왜 배워요? 공권에 있는 자가 그런 공권이 침해가 됐을 때 그 공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리맥락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공권을 우리가 배운 이유는 뭐다? 소송요건에서 누가 원고가 될지를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논리맥락입니다. 이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재량 영역에서 하자 없이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객관식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만약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가장 중요한 검사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된 판례를 변형해서 낼 겁니다. 그랬을 때 판례 키워드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QR코드에선 전체 맥락을 잡는 데 집중합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는 내용은 기본 강의나 압축 강의로 대신하겠습니다.